우리가 이번에 경상남도 거제를 방문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남해, 하지만 산업 고용 위기와 꺼져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성, 통영, 거제도를 방문하여 아름다운 남해의 자연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번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라 장터 여행 상품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요 외도에 가기 위해서 도장포 선착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우리는 물미역이 된 것 같아요 머리가. 와! 와 대박! 와서 와! 와! 이거 보이세요? 이거 거제 모든 게 다 보입니다. 우와! 부럽고요. 딱 10시부터 해볼게가 되어져요. 자, 우리는 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타니아 드디어 입구를 지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아름다운 남국의 파라다이스. 저기서 사진 찍고 싶은데. 사진 이거 이걸로 보여드려야겠어. 짜잔. 안 보입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짠! 보타니아! 네, 드디어 외도의 비너스 가든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비너스 가든 말고도 엄청나게 구경거리가 많이 있어요. 선인장 가든, 플로어 가든, 뭐 가든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지금 비너스 가든에 와 있거든요. 여기가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해요. 이거 보이시나요? 다은씨 여기. 여기 이렇게 비너스 상이 되게 많이 있어요. 되게 식물도 많고 되게 유지가 잘 돼 있어서 지금 좀 놀랐습니다. 약간 우리나라에 있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외국에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주도도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제주도보다 여기가 더 좋습니다. 아 정말요? 여러분 여행지 강추합니다. 저희는 쉬겠습니다 좀. 얼굴 진짜 빨개요. 아, 와 대박. 이게 오르막이 많았어. 오는 길이 굉장히 많이 험난합니다. 천천하셔야 됩니다.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마셔보도록. 아 나오나요?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마셔가지고 별로 없죠? 물이 녹았나요? 물이 녹았어요. 네 여러분은 지금 1인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저기 우와 가볼게요. 여기 근데 길 여기도 길인가요? 와, 저 왠지 저 모습은 여기 관리자분들 아 부부 어, 부부 그 노부부를 연상케 한 나오나요 그런 저거? 여기가 노부부가 만든 곳이래요. 아 저거 그러지? 저거 뒤에 저거 왠지 30년 전부터 여기 계셨다고 하니까 여기서 관리하신 모습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저게 우리야 이런 느낌. 되게 예뻐요 뭔가. 외도를 다 보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우선 바다가 모든 곳에서 한눈에 보여서 너무 좋고요. 아 또요? 너무 시원하고 그리고 식물이 너무 많아서 아까 덥다고 하지 않았나요? 살짝 더웠지만 바다도 너무 예쁘고 산도 너무 예쁘고 그냥 너무 좋습니다. 비록 선착장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돈도 조금 내고 또 입장권도 끊느라 약간의 돈이 들긴 하지만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것 같아요 그 정도는.